좋은 잡이나 냉동 잡이 알아봐나. 멧돼지 새끼들이. 와 진짜 송이 씨알다 뭐야. 마지막 산에 있는 거야. 안 옵니다 이제. 진짜 안 옵니다. 아유. 이러면 끝난 겁니다. 이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에 하나를 못 봐. 없어요. 다음 주 뭐 다음 주 희망고 모임 하지 마십시오. 올해는 송이 포자 자체가 행성이 안 됐습니다. 가뭄에 의해서 고온 현상으로 의해서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. 지금 기온 떨어지고 비 와봐야 소용없습니다. 그 많던 송이가 뭐 다 어디 가봤습니까? 한 송이를 못 보는데 이래되면 끝난 거죠 뭐. 다음 주 희망 고모님입니다. 유튜버 봐봐야 똑같은 소리입니다. 와 진짜 이렇게 없는 해는 살다 처음입니다. 지금까지 산에 해마다 다니지만 이렇게 한 송이로 못 보는 해는 없었습니다. 다음 주에 올라올 거다고 막 장담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올라옵니다. 지금 나오는 거 보십시오. 경기도 일부, 강원도 일부, 강원도도 강원도로 다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일부 딱 나는 그 몇 군데 그것도 한 개씩 두 개씩 없습니다. 휴. 올해는 완전 이제 올해는 두 분 다시 산에 안 올라옵니다. 이렇게 힘 빠지는 산행은 처음입니다. 그래도 막 한 개씩 보이고 이래야 또 충전이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뭐 하나가 보이면 완전 힘 빠져버리죠. 와 진짜 굉장합니다.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이제. 그죠? 예,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. 2024년 10월 산행 이걸로 아두 끝. 안 올라와. 버섯도 없는데 뭐하러 쫓아다니겠습니까. 올라가지 마세요. 끝났습니다.